안녕하십니까. 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인 선더연구센터 사업과 도약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의 반용순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장기이식수술, 항암치료 혹은 고령화로 인해 면역성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진균의 병원성 조절 메커니즘을 기능유전체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명이 진균 감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고위험성 침습성 진균 질환에 의해서는 연간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온난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진균 관련 질환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병원성 진균 중에서 진균성 뇌수막염을 일으켜 연간 약 6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크립토코커스를 모델 시스템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이 뇌수막염 진균의 생장, 분화, 병원성 등이 유전체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조절되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서 전체 유전체의 발현을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인 전사조절인자들을 만드는 총 155개의 유전자들을 개별적으로 파괴한 변이균 라이브러리를 세계 최초로 제조하였고 이들에 대해 이 진균의 생장, 분화, 스트레스 반응, 변원성 조절 등 총 30여 개의 형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아주 통합적인 전사조절 유전자 기능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별 유전자 변이균을 특이적인 DNA로 바코딩을 해놓음으로써 대용량의 병원성 실험을 했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곤충과 마우스 숙주 모델을 이용해서 전체 155개 전사조절 유전자의 병원성 기능을 모두 테스트하였고 이 중 약 45개 전사조절 인자가 병원성 조절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함을 밝혀내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들 전사조절 인자를 타겟으로 하는 항진균제 약물의 스크리닝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이미 완료해서 향후 본 연구 기술의 산업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기초학문적 측면에 있어서도 본 연구는 곰팡이계에서 주요 분류군 중에 하나인 담자균류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으로 실시된 대용량 전사조절 유전자의 기능 유전체 연구라는 데에서도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의 진균 연구진이 저희 연구진이 구축한 변이균주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여 현재 활발한 국제협력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